전국에는 벚꽃이 여기저기서 만발하고 벚꽃을 보려고 많은 인파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. 어제 그저께부터 여기 지역에도 비바람이 불어서 많은 벚꽃이 꽤 많이 떨어졌네요. 오늘은 어느 한 농가의 작은 연못 속에 잉어 6마리 가족이 한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을 맞이하고 왔다 갔다 잘 놀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한번 찍어봤습니다. 잉어라고 하면은 제일 첫 번째로 복을 갖다 주고 또 꿈에서 나타나면 태몽? 그게 제일 먼저죠. 그리고 잉어를 건져서 올리는 꿈들은 뭔가를 하나 얻는 쾌거? 그런 뜻이 담겨져 있죠. 또 산모에게는 잉어를 집을 내려서 먹으면 많이 회복이 빠르다고도 하고 좋은 점은 많이 있어요. 근데 또 이렇게 잉어를 큰 잉어를 앞에다 놔두고 보니까 너무 좋네요. 색깔도 하얀색도 있고 주황색이라고 할까? 굉장히 많이 큽니다. 새끼 때부터 갖다 놓고 키웠다는데 참 잘 자라고 한겨울에도 물속에서 얼은 물속에서도 살았다가 땅속 깊이 있다가 나오곤 한대요. 작은 연못이지만은 위에 꽃잎이 떨어져 있는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요. 잘 놀죠? 잉어가. 이걸 보시고 오늘은 잉어 꿈을 꿔보시고 내일부터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. 자연의 미화였습니다.